자, 사과의 시작입니다. Unit 4, Playground Mess. Playground는 놀이터를 말하죠. 놀이터, Playground, Playground. Mess는 엉망인 상태, 엉망진창인 거, 막 지저분해져 있는 것을 Mess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한 상태로 놓여져 있는 놀이터라는 뜻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Playground, 바로 선생님 바로 좀 전에 얘기했고, 놀이터, Playground.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뭔지 알죠? 스케이트보드, 카이트, 카이트 연이죠. 하늘을 날리는 나르는 연. 스쿠터, 스쿠터. 자, 스쿠터 알고 이어이어 장난감 이어이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한번 이제는 본문 내용을 볼까요? It is a sunny day. It is a sunny day. 자, 여기서 it is는요. It is가 이거 sunny day 뭐냐? 화창한 날, 화창한 해가 떠 있는 이런 뜻이에요. sunny가 화창한 해가 떠 있는 날씨를 영어에서 표현할 때 앞에다가 it is 이거를 표현해줘요. It is cloudy. cloudy 혹시 여러분 알아요? 구름 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이 낀 날이에요. 이런 뜻이거든요. It is cloudy. It is sunny. 근데 day가 있어서 어가 들어왔는데 이건 나중에 차차 배우게 되고 It is a sunny day. 어떤 화창한 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We are 우리는 자, at 장소를 뜻하는 at이 있네. 이건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장소를 뜻하는 이런 말이 있으면 요 비동사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어디에 있다. 비동사는 몇 가지로 해석되더라? 두 가지, 뭐뭇이다. 자, 비동사. 비동사라는 녀석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뭐뭇이다 또는 어디어디에 있다. 근데 어디어디에 있다라고 해석되려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장소를 뜻하는 이런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 장소를 뜻하는 게 뭐뭐가 있어요? at, 어디어디에, in도 있네. 어디어디 안에, 그죠? 그다음에 to, 어디 어느 쪽으로 이런 뜻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있어요. 어디에? Playground. 그 놀이터에 있습니다. It is Ruby's bike. 이것은 그것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날씨를 뜻할 때는 얘 해석을 안 하지만 여기서는 날씨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It은 그것은입니다. 라는 뜻이죠. 다시 복습. 가까이 있는 것. 이것. 이것은 영어로 뭐였지? 이것. 가까이 있는 것. This. 그렇지. 좀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저것. 저것은 뭐였죠?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That. 그리고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좀 약간 좀더 그때 그거 저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it이라 그래. It. This. That. It. 자, 그래서 it is Ruby's bike. 그것은 루비의 자전거입니다. 아, 이거 뭘까 이거?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누구누구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자, 루비라는 아이가 있어요. 루비의 그러면 루비 apostrophe s를 써서 루비즈라고 읽어요. 그러면 그것은입니다. 루비의 자전거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릭의 스케이트보드입니다. It is Rick's skateboard. It is Rick's skateboard. 자, it is Henry's kite. 그것은 헨리의 연입니다. It is Henry's kite. It is Lily's scooter. It is Lily's scooter. 릴리의 스쿠터입니다. It is my yo-yo. 나의. 자, 여기 우리가 apostrophe s를 지금 배웠는데 누구누구의 사람이나 뭐 동물의 이름이 나올 때 이렇게 하는데 나의. 나의는 우리가 my라고 써요. my. 나의. 나의 이런 뜻입니다. 나의 요요입니다. What a playground mess. What a playground mess. 이건 통째로 외워두세요. 아이고. 여기 뭐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헝클어져 있는 그런 놀이터구나 이런 말이에요. What a playground mess. What a playground mess. 엄청 지저분한 엄청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막 놓여져 있는 소란스러운 아주 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인 그런 놀이터구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한국말이 좀잘안 되네. 오케이 어찌됐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It is a sunny day. We are at the playground. It is Robbie's bike. It is Rick's skateboard. It is Henry's kite. It is Lily's scooter. It is my yo-yo. What a playground mess. What a playground mess. 오케이. 조금 어려운 발음하기 힘든 것들도 있는데 큰 소리로 잡고 책을 보면서 많이 많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